안녕하세요. 콘스탄트 김의 디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은퇴 설계, 농지연금 파헤치기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주택연금에 이어서 농지연금인데요. 농지연금이 시작한 지가 벌써 한 9년, 10여 년 되고 있네요. 2011년도부터 시행했습니다. 농지연금이 무엇일까요? 농지연금은요, 만 65세 이상 고령의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해서 노후 생활 안전자금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게 해주는 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을 가지신 분은 주택을 담보로 해서 영모기지로 매월 생활비, 노후 생활비를 받는 것이고요. 농지를 가지신 분은 농지를 통해서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격이 좀 있거든요. 연령 자격 볼까요? 농지 소유자 본인이 만 65세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요,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요, 만 60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영농 자격 볼까요? 그 신청인의 영농 경력이요, 5년 이상 영농 경력이 있으면 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계속적인 5년이 아니고요. 합산해서 예를 들어서 뭐 10년 전에 3년하고 지금 2년 했다. 그러면 5년이 되죠. 이런 사람은 영농 자격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대상 농지는 어떤 것일까 알아보겠습니다. 지목으로서요. 전이라면 뭐죠? 밭이죠. 답은 뭐죠? 그 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수원. 전답 과수원이면 되겠다는 것이고요. 사업 대상자가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실제 영농에 이용하고 있는 농지여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사업 대상자가 2년 이상 보유한 농지, 이것은 이제 기준이 2020년 1월 1일 이후 취득권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상속받은 농지는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까지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상속받은 지가 1년이다. 근데 피상속인이 보유기간이 10년이다. 그러면 11년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 대상자의 주소지를 담보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내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소지와 담보 농지까지의 직선 거리가 30km 이내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농지이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 등 제한 물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농지여야 되고요. 그러나 혹시나 선순위 채권 최고액이 담보 농지 가격의 15% 미만인 농지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압류 및 가압류, 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닌 농지여야만 가능하답니다. 농지연금 가입자 수를 한번 알아볼까요? 2011년도 이후인데요. 2011년부터 13년도까지 한 2,927명. 그 다음에 매년 1,000명 이상씩 늘고 다가요. 2018년도에는 2,000명이 넘었죠. 2,652명.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약 3,000명까지 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누적된 가입자 수는 14,000여 명에 됩니다. 그리고요. 종신형 연금을 받는 경우에 매월 76만 원을 받고 있고요. 기간형, 확정형이죠. 그럴 경우에 87만 5천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평균 농지 가격은요. 1억 7천만 원 정도입니다. 2018년도 기준이 되겠습니다. 농지연금 제외 농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법 건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다. 그거 안 된다는 것이고요. 본인 및 배우자 이외의 자가 공동 소유하고 있다. 그래도 안 된다는 것이고요. 아니면요. 개발 계획이 확정된 지역의 농지다. 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요. 2018년도 1월 1일 이후 경공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농지 안 됩니다. 다만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신청인의 담보농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담보농지까지 직선거리가 30km 이내인 경우에는 가능하다. 이런 기준들은요. 자격농지 자격 기준하고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농지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농지 가격 평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100%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개별 공시지가가 1억 원이다. 그러면 100% 1억 원에 대해서 농지연금을 산출합니다. 그리고요, 개별 공시지가가 마음에 안 든다, 더 높이겠다, 그럴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감정평가는 시세에 거의 준하죠. 근데 감정평가액이 만약에 1억 원이다. 그러면은 90%를 그 평가해 줍니다. 그럼 9천만 원이 되겠죠? 따라서 개별 공시지가하고 감정평가액의 90%하고 비교해봐서 높은 것을 선택하면 될것 같습니다. 농지연금을 받을 때 혜택이 좀 있거든요. 대표적인 것이요. 6억 원 이하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는 전액 감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농지연금을 받으면은 내 것이 아닌 것 같지만 사실 내 겁니다. 그래서 직접 경작을 해서 경작물에 대한 수확을 할수 있고요. 아니면 경작하기 힘든 나이다. 그러면요. 임대를 통해서 임대료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일거양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주택연금하고 동일한데요. 농지연금 잔액이 농지 매각자금보다 더 많다. 그러니까 농지 가격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았다는 거죠. 그랬을 때는요. 가입자한테 그 모자란 부분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농지연금 잔액보다 농지 매각자금이 더 크더라. 그러면 돈이 남았다는 거거든요. 남았을 때는 상속인한테 차액을 돌려줍니다. 따라서 혜택이라고 한다면은 그 팔았을 때 돈이 모자란다. 그러면 청구하지 않고요. 남았다. 그러면 상속인한테 돌려주니까 아주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합리적으로 가입자한테 유리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농지연금 지급정지 사유가 있거든요. 알아보겠습니다. 부부가 모두 사망하면 당연히 지급정지가 되겠죠. 그런데 한 명이 사망했어요. 그러면 배우자가 6개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 같은 걸 해줘야 돼요. 그것을 하지 않았다든가, 아니면 6개월 이내에 하지 않았다면은 연금 지급이 정지가 됩니다. 그리고 담보농지에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다. 공사에 동의 없는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지상권, 지역권, 아니면 저당권 같은 것들이 잡혀 있다. 그랬을 때에는 지급 정지가 됩니다. 담보농지가 더 이상 농지로 사용할 수 없다. 농지가 아닌 다른 것으로 어떻게 용도 변경을 됐다든가 그랬을 때는 지급 정지가 됩니다. 그리고요, 농지 소유권을 상실했다. 매각을 했거나 기타 등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연히 대상 연금의 기준이 되는 대상물이 없어졌기 때문에 연금 지급 정지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요, 채권, 농지연금 채권이 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 채권 최고액을 좀더 높여야 되거든요. 높여서 공사가 요구하는데 여기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채권 최고액을 확보하기 힘드니까 연금 지급을 정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종신형 농지연금액의 금액을 좀 알아볼까요? 농지가격 3억 원을 기준으로 해보겠습니다. 평균가가 1억 7천이니까 여기에 같은 비율로 비율로 그만큼 줄여주거나 높여주면 될것 같습니다. 정액형으로 받는 겁니다. 60세인 경우죠. 65세인 신청자가 있는데 배우자가 60살이다 이거죠. 그랬을 때는 적은 나이 기준으로 합니다. 그 60세인 경우에 정액형은 103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전후 후박형, 먼저 많이 받고 뒤에 적게 받겠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125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걸 10년 동안 받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11년도부터는 후박형이 돼가지고 125만 원에 70%, 87만 9천 원 정도를 평생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일시인출형, 농지 가격의 30% 이내에서 7,400만 원을 일시 인출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매월 73만 원씩 평생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연금은요, 300만 원을 초과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한도는 300만 원까지입니다. 따라서 300만 원을 초과됐다. 그럴 경우에는 농지를 좀 나눌 필요가 있겠죠. 65세로 받는 경우에 정액형은 115만 원이고요. 전후 후박형은 138만 원 전, 그 다음에 후에 받는 것은 96만 7천 원 정도 되고요. 일시인출형은 81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고, 일시인출 가능 금액은 7,800만 원 이내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70세인 경우는요, 129만 원은 정액형 받을 수 있고요. 전후 후박형 153만 원하고 107만 원. 일시인출형은 8,200만 원 내에서 일시인출할 수 있고, 매월 91만 2천 원을 평생 받을 수가 있습니다.
확정형 볼까요? 확정 기간형. 기간형은 확정형이죠. 78세 이상이 되면요. 그 5년, 10년, 15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5년, 3억 원인 경우에 5년이면 300만 원까지 받는데 이게 한도에 걸려서 그렇거든요. 400만 원이 넘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0년형은 265만 원, 15년형은 193만 원인데 이럴 경우에 5년형을 굳이 받을 필요는 없죠. 10년이나 15년형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73세 이상일 경우, 73세인 경우에는요, 그 5년형은 못 받고요, 10년형 258만 원, 15년형 186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68세인 경우에는요, 15년형만 받을 수 있는데 185만 원씩 받을 수가 있습니다. 농지연금을 그월 300만 원 이상이 돼버리면은요, 초과돼버리면은 그럴 경우 300만 원 이하로 그 기간을 길게 해서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경영 이항형 농지연금이라고 해서 농지연금을 조금 더 많이 받는 거예요. 대신 정해진 기간 이후에 그 농지연금을 받고 나서는 공사 있죠? 한국농어촌 공사한테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조건으로 받는 그 농지연금을 말하겠습니다. 5년 동안 받을 때는 300만 원. 이것도 한도 초과됐죠? 10년일 경우 286만 원 정도. 그다음 15년일 때는 204만 원. 확정형, 기간형보다 좀 많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돈 버는 은퇴설계 농지연금 자세하게 알아보기 편을 마치겠습니다.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